유지해오던 아시아 유럽 항로에 갑작스러운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력이 줄어든 탓에 컨테이너 선사들은 선복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아시아 유럽 항로의 물동량은 전년 대비 3.7% 하락한 1480만 TEU로 집계됐습니다.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0.8% 하락한 360만 TEU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12월에는 2.5% 상승한 140만 TEU를 달성해 회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럽 항로의 슬럼프는 전 세계 컨테이너 항로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음을 반영합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처리된 컨테이너 물동량은 1억 4,040만 TEU로 전년 대비 0.8%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유럽 항로는 물동량 침체와 함께 운임도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상하이 항운 거래소가 집계한 2월 5일자 아시아 북유럽 항로의 스포트 운임은 20피트 컨테이너당 43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선사들은 3월 1일 운임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의 선복 과잉을 지적하며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알파라이너는 춘절 이후 임시결항 등 선복 삭감 노력이 재개되겠지만 스포트 운임은 향후 몇 주간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KSG 뉴스 박채윤입니다.